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기상하, 수많은 족보들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약간 혼돈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이름들이 교차하고 또 뒤에 가서 이름들이 약간 변화되어 있고 또 다른 이름들이 이렇게 끼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거를 성경의 오류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간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삶의 굴곡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형이 죽었을 때 형수와 이어서 결혼하는, 그죠? 그 결혼 제도 이럴 때 사람 이름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원래는 그 형의 아들이었는데 죽고 그 형수를 맞아 드리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 드리듯이, 그래서 거기 있던 자식들이 이름이 바뀌게, 누구의 자식이 누구의 자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은 죄 성경의 왜곡이라기보다는 또 이방 지파들이나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그들이 분깃스럽게 되고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이런 것들은 성경의 왜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대를 이어가면서 인간의 삶 속에 스며들어 가는데 생기는 굴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보면서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파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캐내고 파지 않아요. 그래도 가끔 그냥 덮어놓고 믿나? 이런데 약간의 의구심을 가진 분들에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또 통일성과 일관성을 깨닫게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관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축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축복과 저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가운데에서, 세상에 노예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올무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어떻게? 단번에 하나님이 그 유월의 밤에, 패스오버의 밤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단번에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축복의 법칙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축복의 법칙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축복의 법칙 안에 두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저주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 우리가 다시 창세기 3장처럼 의문을 품고 그리고 벗어나 버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무슨 나이가 들어가고 굉장히 보수적이 되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 기독교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정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70세 생일을 맞고 또 저에게 복음 회복에 좋은 영향을 미친 그 요아킴 드렉셀 박사도 동서독 통일이 되면서 그는 서독으로 넘어온 사람이죠. 동독 지역에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를 잘 지켜온, 예수님을 품에 안은 그 눈쿡 디미티스, 이제는 나를 도와주시는도다 얘기했던 그 시므온 노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신앙과 경건을 잘 지켜왔던 집안의 사람이었고, 통일이 되면서 서독으로 넘어와서 이제 통일된 독일 가운데서 그가 가진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동서독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벌써 30년 전에 저하고 나눴던 이야기예요. 그 신실한 아내인 레기나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헬무트 콜에게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뭐, 서독에 있는 사람도 헬무트 콜을 드라이시아레 이렇게 말하죠. 헬무트 콜 됐습니까? 제 드라이시아레가 아니죠. 제 옛날에 베데슨 오케이. 근데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지만 그 내외는 헬무트 콜 를 너무 감사하고 물론 그가 통일시킨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또 하나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신약성경을 평민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 이거 하나님의 너무나 큰 선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돌려주는 위대한 선물, 그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뭐가 화가 나서 교황에 대해서 뿔이 나가지고 나 뿔났어. 그리고 나서 뭐 고쳐. 법대로 해. 그러면서 막 때려 부수고 그리고 성상을 파괴하고 종교개혁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려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죠. 그렇듯이 이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발로 차면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는 오늘날 내가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단번에 삼으셨잖아요. 그게 엄청난 축복인데 그들이 그것을 발로 차요. 그게 바로 저주라고. 그래서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 이스라엘 평원 그곳에서 솟아있는 한국의 지난해가면 마이산 양쪽 봉우리 두 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고요. 우리는 축복의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인과관계를 찾아서 누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그렇고 왜 야곱을 에서보다 사랑했느냐 에서는 미워하고 왜 야곱은 사랑했느냐 이 하나님의 뭔가 이상한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축복의 인과관계는 없다.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이 성경에는요.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정말 그 빗살 무늬처럼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 원칙만 오늘 얘기하고 또 우리가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선물이라 그렇게 찬양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우리 교회 오니까 뭐 전부 다 순종파고 뭐 예스맨이고 뭐 다 뭐 머리가 깨져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여기 엄마 여기 이상해 이 사람들 이상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저항과 그리고 굴종하지 않는 그 비판과 그리고 거부의 정신인지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 담임 목사님이 무슨 재주로 이 똑똑한 사람들을 그렇게 다 전부 다 세뇌시켰는지 모르겠어.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골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고 그렇습니다. 부정과 비판의 정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았고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다 비판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못마땅하면 나가시면 됩니다. 예. 반걸음만 나가고 그리고 1도만 고개를 돌려도 모든 것은 부정이고 모든 것은 비판이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비판하고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번에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여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샘을 길어야 하고 그 안에서 진주를 캐내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울더라도 뿌리고 그리고 기쁨으로 거두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부탁하고 또 부탁하신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원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만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자연권보다 위에 있다. 그렇습니다. 자연권이란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고. 그걸 어떻게 알죠? 몰라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 본능적인 인간의 양심법, 자연법의 근원은 역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전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자연권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예를 들어서 우산 장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돼. 예?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오늘 우산 이거 재고 다 팔아야 돼. 예. 안 그러면 재고가 쌓이고 그러면 나는 이제 돈이 안 돌고 그럼 나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누구예요? 막 예수 믿은 항아리 장사가 있어요. 항아리를 이렇게 놓고 파는데 비가 오면 아무도 항아리를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햇빛이 쨍쨍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 항아리 이거 재고 다 팔고 그래야지 돈이 돌고 그래야지 우리 딸 시집도 보내고 우리 아들 학교도 보내는 거예요. 독일에서 안 다녔나 봐.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냐고요. 비가 오면 예, 항아리 장사가 울고 햇빛이 쨍쨍하면 우산 장사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주권은 거기에 있지 않다. 하나님 생각은 그 생각과 달라요. 우리의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뛰어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 민족에게 가장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장 슬프고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항아리 장사를 많이 일으키게 하셨나요? 우산 장사를 많이 일으키게 해주셨나요? 유기농 농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게 해가지고 잘 살아보세. 그렇게 해서 다시 농자가 천하 대본이 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른 전혀 다른 길이었어요.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춘궁기를 지나면서도 그 메마른 논과 밭 위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의 도를 생각하고 그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자식들이 보니까 야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저 예수가 우리 조상보다도 귀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밭되기 그리고 논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가운데서 무슨 감사며 예수 찬양이며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부모와 또 그 부모들은 그 연약함 중에도 질병이 찾아와도 먹을 약도 없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 있었어도 이웃사랑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없는 물질을 절약해서 헌금하고 보내는 일에 힘쓰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좀과 동록이 설지 않는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타가 된다는 것은요, 아무 옷이나 입고 그 다음에 화장을 안 해도 스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스타의 아우라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우리가 안에 있다는 것은 존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에게 존귀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존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존귀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축복의 방법을 교활하고 영악하게 잘 알아서 하나님 믿고 세상에서도 잘 사이사이 잘 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아주 얄밉게도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너라면 어떻게 할지, 너라면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나에게 그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면서 갖는 인과관계 모든 법칙보다 위에 있다. 무엇보다 사필귀정, 권선징악, 또 뭐라고요? 인과응보. 예,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위에 있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역대상 5장에서 처음에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하는 거죠. 예,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루벤인 제일 맏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죠. 예, 서모와 그가 관계를 가짐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서 인정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적으로도 도덕적인 기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이런 감나물려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그 계획은 있지 않다는 걸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태어납니다.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로 태어나는데 그에게 각각 다른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사냥꾼이 되었다고 해서 야곱보다 못하다는 증거는 없고요. 야곱이 엄마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야곱이 인격적으로 에서보다 훌륭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예고를 들어야 되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오야맘입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바뀌는 회장님 방침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가 쓰는 위대한 스토리, 위대한 설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위대한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를 경외하고 그에게 마음을 두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고 말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에서는 형이었고 그리고 에서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 장자권을 가지고 분쟁하다가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했던 축복은 가짜 축복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장자가 돼서 뭐 어떻다고요? 기껏해야 양몸마리, 소몸마리 키우는데 거기에서 장자가 되면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어요? 무슨 통뼈가 있느냐고요?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별거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 뭐 별거 없어요. 늙어가지고 이제 떨거지야. 그래서 나한테 장자권을 팔래니까 에서가 농담하듯이 뭐 Are you kidding me? 그러면서 야 죽이나 한 그릇 쏘죠. 죽 한 그릇 쏘. 그러면 장자권 내가 준 나한테 준 거야. 그래서 먹고 떨어지는 마. 줘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을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질투가 난 거죠. 네. 그 축복 한 번 손 한 번 얹었다고 뭐가 바뀌리라고 에서는 애시당초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로서 축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도둑맞은 것과 같이 분노하고 증오하고 거기에서 길은 갈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하고 뭐를 얻었나요? 장자의 축복으로 얻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형에게 미움받고 떨거지가 돼서 먼 하란으로 이제 도피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임종도 보지 못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고요. 뭐가 축복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생각하는 축복이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바랬던 그 아버지의 축복이 무엇이었는가를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빈들에서 유숙하다가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여러분 돌은 베고 잠자지 마세요. 예, 건강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요. 오죽하면 돌을 베고 잠을 잤겠는가. 그러나 그 돌베개의 꿈에 나타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야곱의 사다리 그리고 끝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축복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그에게 계시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영광. 그럼 왜 야곱에게 나타났느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꿈과 영광을 알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든지 하겠다. 아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자는 누구나 야곱이 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자, 그가 에서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 거짓말장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기 의가 아무것도 없는 그를 빈들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해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기에는 다른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에서를 저주하셨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에서가 이를 가지고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나는 복을 못 받았어. 그래, 너는 복 받았고 나는 못 받았어. 너는 복 받았고 나는 못 받았다니까. 그런 순간 자기는 저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는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스스로를 셀프디스해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 안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청년들은 앱으로만 예배드리고 한국 교회 청년이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아이들은 하나도 예배드리지 않는다. 이제는 예? 청년들에게는 무슨 젠더 이슈가 가장 큰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뭐 하나님에게도 뭐 he, she 뭐 그렇게 막 불러야 되고 뭐 그렇지 않으면 성적 감수성이 되게 달라져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거고 셀프 디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 교회가 하나도 안 모이게 될 거다. 저희는 그런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이제 유튜브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거다. 그런 말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 언제나 있는 곳에서 예.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하갈과 이스마엘 앞에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셨지. 누구 그냥 야, 저 놀고 있는 천사 따라지 누구 하나 데려다가 그냥 그것도 받아쓰기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전해라. 정의장 한 장 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예? 유튜브는 정의장이에요, 정의장.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시고 우리들 앞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간접화법으로 하나님이 그렇다 갑디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내 인생을 걸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그렇게 나타났고요.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요. 야곱이 형에게 다 양보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얼싸 안고 입 맞추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에서는 세상을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열방 가운데 축복의 모델, 복음의 언어를 가진 복음의 모델을 우리를 사용하시려는데 우리가 스스로 아이들 요즘 교회 안 나와요. 청년들 안 나오거든요. 예. 예배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요즘 새신자들 교회 안 와요 라고 스스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예? 뭐 예배가 길어요. 아니면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아니면 뭐가 어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저주는 셀프 디스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역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셀프 디스 하지 마세요. 이게 저주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셨고 천대까지 복이 이르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설사 그렇게 떠났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뭐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떠났다가도 그래서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가도 너희가 다시 돌이키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받고 내가 너를 다시 모으리라.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너희가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희를 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에요. 이를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사이에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땅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내 서울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리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굴곡을 따라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상식으로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에서는 형이었고 그리고 에돔 족속의 아비가 됩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이 돼요. 에돔 족속은 나중에 이둠의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들이 헬라어를 같이 쓰게 되면서 그리고 마카베오 전쟁 때 이 에돔 족속을 유다 족속이 점령해가지고 안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그런 곁길로 갔어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그들이 유대 족속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헤롯 가문이 있었다고요. 헤롯 가문이. 헤롯 가문이 이둠의, 즉 에돔의 후예예요. 그들이 로마의 그 옥타비아누스 이제 황제 가문의 줄을 대고 헤롯 분봉왕이 되고 이 팔레스타인의 지배자가 돼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쪽에 섰고 왜냐하면 세상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왕이 난다는 동방 박사들의 일을 듣고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두 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를 학살하잖아요. 여러분 그 죄는 자기들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헤롯,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손자까지 나오죠. 헤롯 아그리빠 2세까지 나오죠. 그 충을 먹은 또 그리고 또 그 아들까지 나중에 바울 사도를 재판했던 그들까지 그리고 나서 이 에돔 사람들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에돔 사람들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르우벤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누가 낳습니까? 야곱의 네 부인 중에서 첫 번째 부인 레아가 그 여섯 명을 낳습니다. 여섯 명을. 근데 레아는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그죠? 예. 맞죠? 아니에요? 레아가 누구의 몸종이에요? 야곱의 아내인데 라헬의 몸종. 틀리면 틀리면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몸종이 아니라 뭐, 누이. 빌닷과 몸종은 다른 둘이고 빌하와 누구예요? 또 하나가 실바. 빌하와 실바고 레아와 라헬은 몸종이 아니죠. 자매죠. 자매인데 누가 사랑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그런데 그 라반이 레아와 동침하게 했어요. 그래서 레아는 아마 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레아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은 그 레아에게 태해문을 자꾸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레아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아이를 자꾸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라헬과 결혼하고 나서도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서
또 레아에게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래서 여섯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라헬에게서 나온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그 중에서도 요셉은 편애하면서 늘 잔치 옷을 입히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흐릅니까? 그 중에서 유다가 다윗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루는 구원 역사의 줄기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큰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유다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유다는 몇 번의 그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모의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면서도 유다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형들과 그 형제들과 함께 양식을 빌리러 갔다가 이 요셉의 함정에 빠져서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그리고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야 됐을 때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요셉에게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위대한 웅변을 하죠. 그때 요셉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형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이 형들 안에서도 일하셨구나 깨달으면서 통곡하고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을 부르더라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더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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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누이 동생인 디나가 세겜의 하몰의 그 추장아들 세겜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 누이 동생의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의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야곱은 이것이 자기의 가문을 문닫게 하는 그런 죄라고 규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악취가 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렇게 저주를 선포하는데 실제로 시므온과 레위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자기들의 성과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기업을 따로 받지 못해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붙어 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다시 역전의 기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축복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출애굽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므로 그들은 다시 기회를 얻고 그들은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도 우리가 엊그제 묵상한 말씀에서 나중에 그들이 또다시 한번 형통하게 되는 기업을 얻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광야에서도 바알 부울 사건에서 모압 여인들을 음행하는 일에 앞장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 지파가 정말 반토막이 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것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야곱에게 이제 야곱을 불러다가 70명을 데려다가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잘 살게 하죠. 얼마나 은인이에요 요셉이.
그렇죠? 고난을 당했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물론 임시직이긴 하지만 그 자기 가족들을 잘 살게 한. 그런데 이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다가 아버지 야곱의 말년에 이제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럴 때 므낫세부터 큰아들부터 축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눈이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 어긋나게 해가지고 자기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차자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장자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보고 아, 이 노인네가 정신이 지금 혼미한가 싶어서 약간 손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바꿔서 얻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리라. 므낫세는 그렇지 않으리라. 그렇게 바꿔서. 그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학렬이 하나 높여져가지고 야곱의 학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이때 12지파의 반열에 같이 세우는 거예요. 12지파의 반열에 같이 세우고 에브라임은 장자의 상징이 됩니다. 요셉이 요셉의 아들이 장자가 된다는 그 이야기는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나 이 구약 성경에서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또 끝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이후에도 땅을 사랑했고 여호수아의 후손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억울한 것을 끊임없이 호소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왕국, 북왕국이 나뉘어질 때 북왕국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바로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은 몰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들의 자유권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뭐가 더 좋은 길인가에 대한 우리들이 좌고우면 무엇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운명은 끊임없이 역전되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기가 결국은 이어지게 될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영락한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주의 계집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그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디아스포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다가 복음에 있다가 떠나기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디스하고 하나님께 마치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예.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여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임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스스로를 거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이 아니라 저주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견고히 서 있자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리고 그 길을 떠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말과 그리고 라합과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지키셨고 그리고 이를 기뻐하고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가뭄 중에도 그리고 전염병 중에도 또 환난과 전쟁 중에도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실 줄을 믿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 이제 끝입니다. 죄의 줄기는 인과관계와 유전으로 운명이 되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를 끊어버립니다. 죄의 줄기는 인과관계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너희들은 그럴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운명으로 유전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를 끌어냅니다. 유다지파는 장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두리 인생이고 가장자리 인생이고 마지날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를 끊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자 하는 말씀을 핵심 말씀으로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레아를 몸종이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헷갈리는 게 또 좀씩 있죠.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